아, 이게 내가 끊기네. 좀잘 되나, 지금? 끊겨요? 어때요, 여러분? 아니, 와이파이가 뭔가 끊기는 느낌이어서 찾아봤는데 안 끊기나? 아, 예비군 가봤냐고? 예비군 다녀왔습니다. 네. 예비군 다녀왔고, 네. 예비군 올해 처음 갔죠. 올해 처음 가서. 가서 이제 교육도 받고, 사격 훈련도 하고, 근데, 아, 확실히 솜씨가 죽지 않았더라고요. 네. 다 아주, 예. 괜찮더라고, 사격이.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2박 3일 하는 거를 하루 하는 걸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조기 퇴소가 딱히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격 훈련했는데, 아, 또, 오랜만에 이렇게 자오니까 이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도 오다 맞추시네요. 오 이렇게 간부님들도 아주 왜냐면은 총을 잡아본 게 되게 언제 잡았지? 20년도 초에 사격 훈련할 때 잡아봤으니까. 2년 반? 2년 반 넘었으니까 진짜 오랜만에 사격을 하는데 아 그래도 이 감이 죽진 않더라고. 확실히 원래는 군생활 할 때도 사격 훈련하면 항상 거의 만발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20발 중에 18발 이상은 계속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솜씨가 죽지 않는구나 역시. 여러분 만약에 이제 전쟁 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 전쟁 나면 안 되지. 말 취소할게. 이거 취소할게.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튼, 네. 솜씨가 죽지 않았다. 너무 또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군인뿐만 아니라 예비군들 믿고 네, 발 뻗고 편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예비군들의 실력이 아, 대단해요, 진짜로. 여러분은 발 뻗고 편하게 주무세요.
예비군을 다녀오니까 이게 비로소 뭔가 아 내가 전역을 하고 좀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났구나 전역한 게 계속 엊그제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비군 다녀오니까 그래도 아나 전역했네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제 막 예비군 가면 그래도 같이 군 생활했던 친구들이나 뭐 은광이 형도 그렇고 뭐 맏선임이나 이렇게 선임들을 볼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그다 물어보니까 그 예비군 가는 지역이 다 달라서 그래서 좀 뭔가 가서 좀 뻘쭘했어요, 사실. 다른 동기들이나 이제 선임들은 막 같이 가는 친구들이 덜어 있어서 그래서 어디서 보자 뭐 이렇게 같이 가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톡방에서 나 혼자 가는데 그래서 가서 혼자 밥 먹고 혼자 교육 듣고 그래서 약간 이제 다들 뭐 이제 혼자 오신 분들 많았지만 그래서 뭘쭘할까 뻘쭘했다 뭐 이런 느낌. 오랜만에 군대밥 먹으니까 아우 맛있던데 군대밥 이 군대밥이 맛있어요 우리 취사병 분들이랑 그 조리사님 계시거든요 조리사님이 밥을 맛있게 하시기 때문에 군대밥이 약간 편견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막좀 맛없고 뭔가 부실하다라는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잘 나오고 특히나 저는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게 군대에서 먹는 그 사골 국물 있어요. 군대에서 먹는 사골 곰탕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 맛있어요, 진짜. 왜냐하면 곰탕 같은 경우는 계속 푹 끓여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 같은 경우는 다량의 이제 많은 인원들이 먹어야 되다 보니까 큰 솥에 넣고 계속 삶다 보니까 정말 맛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군대리아 먹어봤냐고? 군대리아 많이 먹었지, 많이 먹었지. 저희는 그거를 빵식이라고 불렀는데요. 빵이 나오는 식사라서 빵식이라고 불렀는데. 왜냐면 되게 먹은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래서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이제 햄버거가 나오면 항상 그 밥을 퍼줬어요. 부족하 먹지 말라고. 밥을 퍼서 약간 죽같이 해가지고 그죽 같은 걸 줬는데 그거까지 먹고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고 군대 있으면 정말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고 밥을 세 끼를 다 먹는데 그세끼 사이사이에 간식과 그런 뭔가 냉동 음식과 그걸 꼭 챙겨 먹고 야식으로도 막 이제 막 몰래 먹고 이제 허락 받으면 라면 먹게 해주긴 하는데 이게 뭐 몰래 먹었어요 막 계속 먹어 그냥 끊임없이 먹어 끊임없이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가 15kg가 찐 거예요. 15kg가 쪄가지고 아 진짜 그 15kg 찐 살을 빼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영화처럼 할때
제대하고 바로 나온 앨범이다 보니까 살을 이렇게 막 빼는데 영화처럼 할 때가 심지어 한 7, 8kg 정도 뺀 상태였는데도 이미 한 15kg가 쪄 있다 보니까 영화처럼 활동할 때 모습을 제가 봐도 아, 이때도 많이 쪄 있었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대에서 워낙에 많이 쪘어가지고. 지금은 영화처럼 할 때보다 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예. 15kg 쪘습니다, 15kg. 그때의 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정말.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그 정도 몸무게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별명이 곰이었고, 제가 이제 키도 있고 살도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곰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또 겨울에 막 패딩 같은 거 입고 다니면 특히나 더 곰같이 보였고. 고등학생 때가 훨씬 더곰 같은, 곰이었죠. 지금은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탄탄한 몸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그때도 운동을 물론 했지만 그때는 근육 반, 살반 해가지고 정말 몸이 좀 약간 좀 통통하면서 덩치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데뷔 준비하면서 살을 엄청 뺐죠, 진짜. 살을 진짜 한 20kg 뺀것 같아요, 진짜로. 연습생 때 정말 살을 엄청 빼가지고 그때 회사 관계자분들도 나살더 빼면 안될것 같다. 이 볼살이 너무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상태로 데뷔를 한 거죠. 그래서 데뷔 초 사진들 보면은 정말 말랐더라고. 확실히 진짜 깡 마른 느낌. 원래 몸이 그렇지 않았는데 정말 살을 진짜 뺀것 같아. 많이 뺀것 같아 그때. 근데 그때는 뭐 사실 뭐 운동도 하지만 그때는 뭐 운동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는 상태고 그리고 약간 무식하게 굶거나 아니면은 막 샐러드 같은 거 먹거나 그렇게 뺐던 살이어서 지금 보면 되게 제 눈에는 약간 허약해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활동할 때만 해도 활동 막 하면 주변에서 그 다른 연예인분들이나 뭐 관계자분들이나 아 키가 생각보다 크네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한테. 그 저희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작고 뭔가 어리고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생각보다 키가 되게 크네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제 그때 이제 살을 빼는 기술이라든지 이제 운동에 대한 기술도 많이 터득을 해서 이제는 막 그렇게 빼진 않지만 그때는 막좀 그랬었죠.
저희가 다 대부분 키가 좀 어느 정도 컸던 편이죠. 다른 그룹들도 큰 분들 많았지만. 네. 이등병 썰 풀어달라고? 아휴, 뭐 그런 사람 이미 많이 풀었을 걸? 아닌가? 이미 이등병 때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등병 때 군대 이제 처음 갔을 때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군대 썰 재밌다고? 이게 약간 반반인 것 같아. 군대설 막 풀면 어떤 분들은 되게 재밌어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군대 얘기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다양해서 여러분들끼리 좀 담합을 하세요. 네?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여기는 뭐 투표할 수 없나? 군대설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사실 군대 얘기는 너무 끝이 없어, 사실은. 끝이 없어, 끝이. 이게 하루하루가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어, 끝이. 군대 얘기를 하면 그래서 가끔 이제 전역하고 뭐 동기들이나 선후임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가끔 얼굴 보는데 군대 얘기만 하면 시간이 뭐한 두세 시간 훅 가니까. 아, 괜찮다고? 군대 얘기 맘대로 하라고? 적당히만 할게, 진짜. V앱이나 뭐할 때마다 한두 개 정도만 할게. 이거는 사실 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이게 매일매일이 에피소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공개적으로 풀수 없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너무 많고 그런 게 대다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정말 한 100분의 1? 정말 정말 조금이에요. 근데 이게 오피셜로 막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너무 많고 이제 또 보안 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너무 말씀드리면 안될 것도 많고. 너무 많죠, 여러분. 많죠. 눈 아래 힘빡 주라고? 아, 그래. 내가 너무 졸린 눈이었어? 근데 눈에 힘좀 줄게. 군대 시절 참 에피소드 많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아. 눈에 힘좀 줄게. 그래. 내가. 선임한테 혼난 적 있냐고? 야, 있지. 선임한테 혼난 적 있지. 아이고, 혼난 적 있지. 이등병 때, 일병 초때 많이 혼났지. 많이 혼났다기보다는 혼났지, 혼났지. 혼났는데 그 선임이 나보다 한 7살 어려. 그래서 야 이게 역시 왜 이래서 군대를 일찍 와야 되는구나 싶더라고. 선임 중에 뭐 별의별 선임들 다 있었어요. 네.
친구 잘 사는지 모르겠네. 결국에는 이제 뭐 이제 그런 일이 있다가 나중에 갈때 되면 이제 그 친구들 다 떠날 때 되면 서로 좀 이렇게 좀 편해져요. 그 친구들도 이제 갈때 되니까 좀 편하게 하고. 그래도 저는 이제 선임이다 보니까 좀 깍듯하게 하는데 또 가기 전날이나 이럴 때는 야 고생했다 이렇게 그 친구도 아형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또 해결이 되고. 뭐 연락하는 선임도 있고, 예.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같이 생활한 병사들이 저보다 다 어려요. 모든 인원이 저보다 다 어리기 때문에, 은광이 형 빼고 다 저보다 어리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딱 전입 갔을 때, 사실, 약간, 멈칫하는 게 있었어요, 사실. 아무래도. 군대도 사람 사는 데다 보니까, 나이가 좀 있는, 이제, 후임이 오면 좀 어려운 게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다 보니까, 뭐, 할 말은 하고, 혼낼 땐 혼내고, 뭐, 욕하고 뭐 해도 그냥 선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 이제 뭐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거를 알지만 선임이기 때문에 나에게 뭐 반말하거나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뭐 부를 때도 뭐 동호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사실 군대기 때문에 그 당연히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기분 상해하거나 뭔가 그러면 아 군대를 일찍 갔어야지 사실. 그래서 기분 상하진 않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 어린 후임이 이제 이렇게 뭐 혼내거나 하면 뭔가 약간 이렇게 잠들기 전에 좀아 좋아 화이팅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리마인드 하고. 예. 그래서 군대는 정말 그런 계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급을 따라야죠. 그래서 저는 손님들한테 깍듯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막 연락하는 또 손님들 많고. 맘 편? 아, 마음의 편지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 하루하루가 정말 다양한 일들의 연속이라니까요. 별의별 일이 많고, 이게 뭐, 아무래도 사람 사는 데다 보니까, 사람 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군대 내에서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그래서, 관심병사 그런 거 있었냐고? 뭐다 있지. 한두 명씩 있지 않을까? 한두 명씩 다 있지. 근데 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이가 좀 들어서 갔잖아요. 그래서, 들어서 갔기 때문에, 조금 더 주변 친구들과 유하게 지낼 수 있지 않았나. 약간 성격이 모난 친구가 있거나 저랑 안 맞는 친구가 있어도 조금 더 너그러이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제일 힘든 부분이 주변, 그러니까 몸이 힘든 걸 떠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게 제일 커요, 군대라는 곳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나랑 정말 안 맞는데 또 1년을 넘게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걸 버티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라서. 근데 저는, 저도 아마 제 나이 때, 원래 나이 이제 뭐 20대 초반에 갔으면 저도 많이 다투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가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이해하고, 좀 내가 스스로 화나는 부분도 좋게 좋게 설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주변 사람이랑 안 맞는데, 그안 맞는 상태로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이거를 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풀 것이냐. 그런 경험을 어느 정도 하고 갔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잘 지낼 수 있지 않았나. 예. 근데 군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뭐 직장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군대는 뭐 하루 24시간 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다르긴 하지만, 직장 생활 하면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아마 마음이 맞지 않는 분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정말 크죠. 예. 뭐, 예를 들면, 사실 뭐 20년을 넘게 따로 생활하던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하려면 그게 맞으면 더 이상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저도 하나 깨달은 건, 저 사람이 나랑 맞을 거라는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아요. 맞춰가는 거지. 왜저 사람은 나랑 내 마음에 안 들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 그냥, 아, 다를 수 있구나, 다를 수 있구나, 이 생각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좀더 편해지고, 내가 이해를 할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라서. 에, 왜 쟤는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만 바라보면 끝이 없어. 그래요. 지금 뭐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사회생활 하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내 직장 상사가, 내 직장 동료가, 아, 쟤 진짜 이해 안 되네. 쟤,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저 친구는 저렇게 살아왔겠지. 저 친구의 어떤 성격이고, 저 친구만의 그 개성이니까, 그래, 이해하자. 뭐, 나랑 맞지 않는 것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남친이 그러면? 남친이 그러면은, 남친이 그러면 그것도 뭐 맞춰야지, 뭐, 어떡해. 그걸 맞춰야지, 뭐. 그러니까,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하냐. 나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린 좀 다른가 보다. 근데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게 반복되고 반복되고 계속, 내가 이거를 참을 수 없을 상황까지 가면, 그건 맞지 않는 거죠, 뭐. 그러면, 빠빠이 하면 되지, 뭐. 뭐, 헤어지면 그만이지, 뭐. 그거를 억지로 참으면서 만나는 거는 그만큼 더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예. 근데 내가 이걸, 아, 이 친구의 이런 행동을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 사랑은 거기까지이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그만큼 사랑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 우리는 여기서 인연을 끝내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안 맞는데 못 헤어지면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지기 힘든 거잖아. 군대 썰 지나갔냐고? 군대 썰 한참 전에 지나갔지. 군대 썰 한참 전에. 하기 싫을 땐 도망치는 게 맞냐고? 아. 하기 싫을 때는 도망치면 안 됩니다. 도망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하기 싫어도 한번 해보자. 이게 내가 해봤는데 이게 안 되네. 아,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을 찾던, 아니면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안 되는구나, 오케이 알겠어, 나는 그래 다른 걸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돌릴 순 있는데, 단순히 하기 싫어서 그냥 도망친다, 이거는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릴 때는 참을성도 부족하고 인내심이 부족해서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충분히 도망칠 수 있거든요. 어린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하기 싫어서 도망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더 많을 거란 말이지. 단순히 하기 싫어서 도망치려 하지 말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편이고. 공부도 내가 예를 들어 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니면 수능을 봐야 되는데, 아니면 무언가 해서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아 진짜 하기 싫다.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떡해.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늘 도망치면서만 살수 없잖아요. 해야지. 뭐 저라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무대 위에 오를 때, 그리고 연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저희 앨범 작업하면서 녹음을 할 때,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도망치고 싶은 거 1위일걸요? 대한민국 1위? 뭐 이거는 뭐 비공식이긴 하지만 그만큼 저도 늘 도망치고 싶고, 아 천지 개벽이 일어나서 오늘 거 취소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뭐 다들 그럴 거야. 다들 비슷한 마음이겠지.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오늘 공연을 하러 가는데, 아 오늘 공연 너무 긴장된다, 가다 사고 안 나나, 사고 나면 안 되지만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런데 어쩌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임무고, 내가 그만큼의 페이를 받았고, 나를 보러 와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도망치고 싶다라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는 거죠. 잠시 접어두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냥 해야 돼.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긴 해요. 저 데뷔 초나 뭐 진짜 뭐 활동을 한창 할 때까지만 해도 아 정말 그만하고 싶다. 정말 예를 들어 아니면 막아 좀만 쉬고 싶다. 좀아 오늘 뭐뭔일안 터지나? 이거 꼭 가야 되나? 힘들다. 막 이런 생각 엄청 했는데 그런데도 그냥 했어요, 그냥. 왜냐면 나를 위해 돈이며 시간이며 써서 보러 와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도망친다? 그럼 나는 이 일을 하면 안 돼. 나는 그냥 집에 있어야지 뭐 백수로 살아야지.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도망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차 점차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긴 하더라고. 어떤 무대는 기대가 되는 무대도 있고. 팬미팅 하러 왔을 때도 준비하면서 좀 두렵더라고, 사실은.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보니까 무섭더라고. 근데 해야지 뭐 어떡해. 해야지. 그만큼 그 무서운 것보다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더큰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그냥 한 거야. 그래서 그걸 잘 하고 나서의 기쁨이 더 크니까. 그래서 잘 마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모습을 또 보니까 아, 정말 하기 잘했네. 이 보람이 정말 보람차고 행복하고 예.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까 질문 주셨던 분들도 도망치는 거 하지 마세요. 한번 도망치면 습관이 됩니다. 한번 도망쳐서 별일 없네. 그러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래서 도망치는 것도 습관이 돼요. 마치 내가 지각하는 게 습관화 된 것처럼. 이내 스스로도 내가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평생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저의 정말 몹쓸 습관이죠. 제가 평생을 고쳐야 하는 그런 습관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각을 하는 게저 스스로도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지각을 한 5분, 10분 했을 때 별일 없는 거를 느끼다 보니까 한 5분, 10분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이 제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정말 많이 반성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진짜 제가 스스로 지각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회사 내에서도 제가 가장 맏형이고 연차가 오래됐지만 직원들이든 뭐 대표님이든 이사님이든 뭐 모든 분들이 저한테 쓴소리를 많이 하세요. 근데 내가 잘못했지 뭐. 지각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조금 조금씩 고쳐가고 있는 중이고. 네. 저도 지각하는 습관을 고치도록 할게요. 네. 뭐 아무튼
여러분들도 제가 뭐몇번 말하긴 했지만 진짜 살아가면서 그런 행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주변인과의 스트레스 아니면 일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거를 줄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저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고, 그리고 제 인생의 어떤 평생의 숙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맨날 행복하자고 행복하자고 하는 것도 제 스스로 더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어떤 사랑받는 거나 이런 제가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이게 물론 행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도 그게 중요할 것 같아. 스트레스 덜 받고 좀 행복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몇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취미가 없어요. 이게 고민이에요, 저도. 제 인생의 숙제인데, 진짜. 취미가 없다 보니까, 시간이 날 때, 어떻게 시간을 잘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방법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남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날 때, 늘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 있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건데 이런 것들마저도 쉬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취미를 찾는 게 저한테는 굉장한 큰 숙제예요, 아직도. 이게 뭔가, 이게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 일이 저한테는 취미였던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일이 취미라기보다는, 무대에 오르고, 노래를 부르고, 무대에 올라서, 아니면 연기를 하고, 그런 일적인 것들? 그게 저한테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무대에 오르거나 카메라 앞에 설 때, 여러분들 앞에 설 때에 그런 행복감이나 저의 어떤 그런 만족감이 다른 무엇을 해도 이거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무언가에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참 어떤 늪에 빠진 느낌? 일을 해야 행복한데, 일을, 사람이 365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할 때? 안할 때도 내가 잘 쉬지 못하는 느낌? 뭔가 일을 안할때내 스스로도 되게, 만족하면서, 이거 하면 내가 되게 재밌네? 하는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일을 안 하면 사람이 되게, 이제 다운이 되는 느낌인 거야. 이게 뭐랄까요? 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은 아니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큰 숙제더라고요, 이게. 무대에 이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뭐 운동을 하든 뭘 하든 다
똑같아. 그냥 하는 거야. 운동은 제가 더 오래 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일 뿐인 거고. 뭐 게임을 좋아하지도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지금 저의 가장 큰 고민이지 않나. 내가 일로서 받는 행복감을 다른 무언가로도 채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무언가를 아직 못 찾았다라는 그런 좀 그런 고민? 네. 뭐 여행도 취미가 될수 있겠네. 여행도 있고 뭐 요리가 됐고 요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다 해봤죠. 뭐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는데 재미있죠. 여행 가서 재밌어. 근데 그때뿐이야. 나는 이미 그 무대 위에서의 어떤 큰 행복감을 맛봤기 때문에 가도 그냥 그때뿐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여행을 가거나 무언가를 했을 때, 아, 내가 되게 힐링하고 잘 쉬었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한테는 이게 숙제인데 앞으로 내가 이 일로써 얻는 행복감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도 얻을 수 있는 행복감 그런 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근데 옆에서 또 산들이를 보면은 산들이는 무대 위에서 정말 잘 행복하게 잘 지내면서도 본인이 스스로 잘 살아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취미를 갖는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 자기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산들이가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저랑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도 이걸 보시는 만화분들도. 여러분들은 네, 저처럼 살지 마세요. 일로서 행복을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람이 뭔가 일하지 않을 때도 행복한 무언가를 난 이거 할때 되게 행복하다라는 무언가가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막뭐 모으는 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레고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했는데 그때뿐이더라고. 또 처음엔 되게 재밌었거든요. 되게 재밌었는데 또몇 개를 더 샀어요. 진짜 좀 고가에 뭔가 샀어. 근데 앉아서 이걸 맞추고 있는데 문득 또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이거 할 시간에 딴거 했겠다 이 생각이 또 문득 드는 거야. 그냥 그걸 하면 즐기면 되는데.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저같이 하지 마시고 진짜 무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일 중독일 수 있죠. 그래서 일을 할때 제일 행복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일이라고 막 표현을 해서 그렇지
무대에 오를 때가 제일 행복해요. 인생을 살면서 그것만큼 행복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 내 어린 시절을 통틀어도 그 무대에 올랐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막 그렇게 무대를 하는 것만큼 행복한 기억이 없어요, 아직. 물론 행복한 기억이 많겠지만 가장 큰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느낀. 그래서 내가 공찬이 팬미팅 끝나고 이제 산들이랑 같이 이제 회사로 넘어왔어요. 왜냐면 공찬이 딱 정각에 브이앱 하려고 넘어오면서 아, 오늘 너무 행복한 거야. 오늘 공연을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왜냐면 나는 한두달 전에 내 팬미팅 하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두달 동안 진짜 아 언제 공연하지? 막 그것만 기다렸어. 그래서 막상 또 공연하니까 너무 행복해. 그래서 오면서 한들이랑 공찬이한테 야, 한들이가 나오면 우리 100회 콘서트를 한번 하면 어떨까? 이 얘기를 문득 했어요. 문득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G.O.D 선배님들이 100회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기억이 나서 그래, 야 이렇게 무대 오르는 게 이렇게 행복한데 무대만 하면서 살면 너무 좋겠다. 우리 100회 공연 한번 해보자. 그게 무대가 작던 크던 100회 전국 돌아다니면서 한번 해보자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 성사가 될 거라는 뭐 보장은 없지만, 물론 이게 또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꺼냈어요. 여러분들을 더 자주 보고, 우리도 여러분들 보면서 더 행복해하고, 여러분들 보면서 행복한 것들을 또 가지고 와서 또 다음 공연까지 잘 참고 기다렸다가 저희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만나서 공연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찬이 공연 팬미팅 끝나고 그래서 제 인생의 어떤 하나의 또 위시리스트가 추가된 느낌? 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 결국에 저한테는 여러분들 만나는 게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더 자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하는 걸로 하고 저희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들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다음에 또 만나는 걸로 알겠죠? 밥잘 챙겨 먹고 여러분. 저는 또 다음에 오도록 할게요.
다음 주 라디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힘들고 지칠 때, 저희 노래 들으면서, 혹은 저희 영상 보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Não, como é? Nada, hoje. Caiade. 여러분, 늦지 않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밥잘 챙겨 먹고. 알겠죠? 행복하자. 화이팅. 안녕.